하이, 안녕하세요. 나 홀로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데요. 너희들 뭐 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는 좀 듣고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메리들이랑 즐겁게 보내고자 이렇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언니 라방 봐요. 짱구컵 감지 나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나?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어울리는 컵을 갖고 올까 했는데 라이브 꺼졌어 방금. 메리들과 지금 전 집에서 혼자 오늘의 계획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집에 누워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포근하게 누워가지고 나 홀로 집에랑 해리포터를 이어서 볼 거예요. 홈얼론. 저 근데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우왕 요즘 고양이가 라방도 할 줄 아나요? 저 아직 나 홀로 집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박이죠? 그래서 올해 크리스마스 계획을 물어보면 제가 나 홀로 집에를 꼭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진짜 나 혼자 집에서 나 홀로 집에를 꼭 봐볼 계획입니다.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무엇입니까? 전 요즘 노래 어떤 노래 한 곡보다는 제가 원래 캐롤을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 시즌이 돼가지고 캐롤을 엄청 듣고 있습니다. I love 캐롤. 노래 소리 괜찮아요? 너무 안 커요? 제 LP판에 분위기 있는 척 이렇게 한번 틀어놨답니다. 저는 블루? 아니면 오렌지? What song? I don't know the exact song.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LP 있잖아요. 캐롤 크리스마스 송이라고 되어 있는 LP를 사서 틀어놓고 있어요. 하이. 밑으로 내. 골종향이 있습니까? 골종향? 골종향 없어요. 골종향? 여러분 집에 아늑한 크리스마스 보내고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거고 제가 또 이런 거를 좋아해가지고 한번 보내줬습니다. LP 그래도 기분 전환용 그런 걸로 잘 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상큼한 하루를 보내는 느낌을 내고 싶다. 그러면 차 커튼을 걷고 하고 커튼을 걷고 LP 판에 노래를 틀어놓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궁금했는데 언니 향수 뭘 써요? 저도 언니랑 같은 거 쓰고 싶어요. 어? 기다려보세요. 제가 자수성 갖고 와줄게. 제가 겨울 되면 제일 많이 쓰는 향수 이거랑 이거는 근데 패키지가 바뀌었는데 전 아직 이거를 많이 사놔서 이걸 많이 썼어요.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섞었어요. 한번 뿌려볼까? 저는 일단 이 향수는 이렇게 세 군데 뿌려요. 심장, 목, 손목, 그러고 이거를 막 뿌려요. 이렇게 막 뿌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저 뭔가 향 아 그리고 좀 저는 제가 향을 맡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엄청 많이 뿌리는 편입니다. 아,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해 나름 크리스마스라서 이렇게 빨간 옷 입은 진짜 오랜만에 꺼내 입은 옷이랍니다. 사실 원래 오늘 집에서 입고 있던 잠옷이 있는데 그게 진짜 귀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입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도 옷을 갈아입어봤습니다. 이 잠옷 귀엽죠? 이거 말고도 또 이 친구들에서 크리스마스 잠옷이 나와서 제가 잠옷 귀여운 거 사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이 제인. 아! 하이! 제인님. 초대하기. 화가 많이 났었네? 아니 언니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요? 왜 힘들어요? 제가 지금 이불 커버를 갈고 있거든요? 네. 혼자 하기 힘든 거 아시죠 이거? 아 혹시
이불 커버 가르셔야 돼서 집에 먼지가 많이 껴가지고 마스크 끼고 계신 거예요? 어, 네네. 저 먼지 약해가지고 이런 거 안 하고 하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 이불 커버 갈기 힘들죠. 저는. 네. 힘내시고요. 네, 저 지금 매트리스 이거 끼우다가 지금 기진맥진해서 잠깐 누워있었는데 언니가 켜갖고 잠깐 인사하러 들어왔어요. 제가 마침 이렇게 딱 왔죠. 제 언니에게 기운을 주기 위해. 우리 집 투트리 있어요. 저희 집 투트리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집 투트리 이쁘지, 재인아? 맞아요. 저는 트리 지금 할 데 없어. 그냥 이걸로 해놨어요. 괜찮죠? 짜잔. 짱 귀여워. 이것도 봐요. 이 디테일을 봐주셔야 돼요, 메리들. 제가 헐. 트리에 널어놨어요. 진짜 잘 어울려. 메리봉. 아니, 언니, 저도 저 산타 저 등 저거 팔려다가. 오늘 온 사탕 하나 먹어야지. 저거 산타 등이잖아요. 저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귀엽죠? 네, 그래서 저도 그거 살려다가 걸어놓을 데가 없어갖고 안 샀어요. 네, 좋아하는 케이크도 있고요.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산타, 어머나! 안 돼! 이거 크리스마스 이것이... 연대기 봤어요? 네, 뭐라고요? 크리스마스 연대기. 그게 뭐예요?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봤는데 크리스마스 영화거든요? 그래서 뭐지? 처음에는 그냥 약간 나 홀로 집에 같은 느낌인데 약간 판타지인데 재밌어요. 오, 아, 그 넷플릭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어, 맞아요. 그 제가 쯤해놨는데 1편, 2편 둘 다 있어요. 전 일단 홈얼론을 볼 거거든요. 나 홀로 집에. 아, 그 안 보인 진짜 오래됐다. 전 태어나서 한 번도 본적 없어요. 진짜요? 대박이죠. 멀다. 왠지 모르게, 그러니까 지나가다 언뜻언뜻은 봤는데, 어, 잠시만요. LP,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LP 이거 다 반대편으로 제가 돌리고 올게요. 기다려주세요. 알겠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지나가다 막 언뜻언뜻은 본 적이 있는데, 어떡하다 보니까 본 적이 없게 됐고,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계획은 제가 집에서 혼자 누워가지고. 어머, 어떻게 그걸. 하긴, 근데 뭐. 하이. 어, 근데 크리스마스 그냥 막 틀었잖아요, TV에서. 근데 저는 해리포터파여서 그런지, 항상 해리포터를 선택해서 봤지. 홈알론은 보자. 그리고 홈알론이 사실 막, 보면 되게 슬프다, 슬프다.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슬픈 것보다는. 그래가지고 아직은. 아, 그거 진짜 재밌어요. 근데 아, 이거 뭔가 어렸을 때 보는 거랑 또 감회가 다를 텐데, 어렸을 때 본 그 느낌이. 애 막 아무것도 모르고 약간 그냥 어린이로서 보는 홈얼론과. 전 아직 어린이라서. 아. 아니고요. 언니, 저 지금 아빠한테 카톡이 왔는데. 네. 배달의 민족이 먹통일의 주문 폭주로라고 왔어요. 와, 대박. 그렇구나. 아, 지금 나 집에서 배달시켜 드시니 진짜 그렇겠다. 아, 방금은 제가 뭐 살 게 있어가지고 막 찍었다는데 라면 좀 사올까. 왜냐면 제가 먹고 싶은 레시피가 있거든요. 순두부 열라면. 순두부 열라면? 그건 뭐예요? 이게 요즘 엄청 핫한 레시피여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 맞추라면 그거 사 먹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없었네. 까먹었대. 메리드 크리스마스 잘 보내고 있나요? 저는 그냥 언니 라이브 관람하는 사람. 뭐라고요? 저는 그냥 언니 라이브 관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 소파에 옷도 빨간 거 입으니까 얼굴만 있는 사람 같아요. 언니 얼굴만 떠다니는 것 같아요. 아, 뭐라고? 얼굴만 떠다니는 것 같아요. 언니 그럼 약간 크리스마스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뭐라고요?
크리스마스에 갈 수 있다면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나 너가 가는데. 어디 가고 싶은데, 제이님? 둘이 레드레드. 근데 완전 좀 막 미국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 느껴보고 싶기도 한데 약간 더운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사계절은 저도요. 더운 나라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근데 저는 카운트다운도 해외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제가 볼게요. 네, 즐거운 크리스마스네요. 아, 좋겠다. 같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놀러가면 광고 댓글 광고라고도 뭔가 더운 크리스마스도 재밌을 것 같고 눈 오는 크리스마스도 맞아요. 재밌고. 즐거운 라이브 방송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이불 잘 가시고요. 재미가 나갔습니다. 아, 입을 잘 다르시라고요. 해빈 예쁨, 감사합니다. 바이 제인. 크리스마스에 메리디랑 같이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켰어요. 저는 집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잘 보내고 있다. 메리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저희 오늘 안무 영상 크리스마스 버전 공개됐는데. 크리스마스는 역시 즐기지. 맞아요. 근데 이렇게 약간 조명, 이렇게 주황색 조명 딱 틀어놓고 크리스마스 노래 딱 들으면서 하니까 오늘 얼굴 너무 좋아. 이런 퓨어한. 저도 요즘 뭔가 이런 퓨어한 느낌이 좋습니다. 뭐라 그랬지? 어쨌든 이렇게 이렇게 집에 트리도 해놓고, 조명도 켜놓고, 노래도 들으며 혼자 따뜻하게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이 마가리타 믹스도 해서 먹으려고 쿠팡 직구로 이것도 해서 먹을 거예요. 당신은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버전에 누나 뭐 하다가 라이브 켰어요? 저는 이렇게 집에 있다가 메리들이랑 보내야겠다. 이렇게 딱 켰습니다. 아늑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고 뭔 얘기하고 있었지? 네, 그렇습니다. 따뜻하니 좋네요, 지금. 뭐 트리다, 트리. 언니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요즘 립 정보 공유해주세요. 너무 예뻐요. 제가 오늘 바른 립은요, 저는 기본적으로 두 개를 뭔가를 섞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제품을 새로 구입했고 크리스마스 한정이라고 하길래 또 제가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마스 컬러고요. 포렌코즈 거예요. 포렌코즈 크리스마스 벨벳 틴트. 이거를 맨 처음에는 베이스로 이 제품 있거든요. 이것도 포렌코즈 건데
뮬리 컬러를 바르고요. 뮬리 컬러를 바르고 이 마스 컬러를 발랐습니다. 안 보이네요. 마스랑 밀리랑 마스 이렇게 섞어 발랐습니다. 크램코스. 아 위. 아 위. 위로 올려야 되는 거. 빨간 머리, 빨간 의자, 빨간 드레스, 빨간 립스틱.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My favorite color is red. 세빈아 영어 아직 배우고 있어? 난 한국어 배우고 있어. 화이팅! 우리 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 대박쇼 팟캐스트에서 영어를 잉글리쉬를 little bit 해봤는데 많은 메리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레드 너무 좋아해! 나도 너무 좋아해! 레드가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레드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강렬해서 가사도 되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래 그 이유예요. 맨날 그래서 막 채팅할 때 있잖아요. 채팅할 때 빨간색 궁서체로 맨날 글씨를 써가지고 했던 거. 메리 크리스마스. 뭔가 메리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저번에는 항상 이렇게 크리스마스날 함께하는 그때 우리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팬미팅 했을 때도 되게 행복하고 기뻤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원래 겨울이랑 여름 둘 중 뭐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답하기 힘들어 했는데 대답하기 어려워 했는데 왜냐면 저는 둘 다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윈터와 썸머 중에 윈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크리스마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연말 분위기 너무 좋아하고요. 캐럴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호빵, 붕어빵, 또 호떡 이런 겨울 간식을 정말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겨울이 더 좋아. 그리고 저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이.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저는 요즘 돌체 라떼라고 그 연유 라떼. 라떼. 연유 돌체 라떼. 달달한 커피. What is your nickname, Haebin? My nickname is 해짱. 저는 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되게 단 거를 되게 좋아하는 거지. 달달한. 무엇인지 알죠? 디저트도 우선 상큼한 거는 저 안 좋아하고 그래서 레인보우 샤비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요. 달달한 거. 메리들은 취향이 어떻게 되시죠? 수붕 팍붕
명 중에 뭐가 더 좋아요? 저는 둘 다 좋아요. 두 개를 한 번에 먹어야 돼요. 꼭! 쭉, 그니까, 큐붕, 팥붕을 두 개 다 사서 팥을 먹으다가 조금 크리미한 걸 먹는다, 이거 먹고. 그니까, 둘 다 단단인데 약간 단짠단짠 느낌으로 퐁당퐁당을 해주는 거. 저는 둘 다 포기할 수 없어요. 큐붕, 팥붕, 둘 다 안 먹어요. 원래는 아마 슈붕 타였던 것 같은데 둘 다 맛있더라고요. 전 그냥 붕어빵을 좋아해요. 붕어빵. 저는 햇장이라는 별명을 좋아합니다. 사실 햇장이라는 별명은 제가 지은 건데요. 혜빈이 짱이다 라고 해서 햇장입니다. 그래서 뭔가 햇장이라고 부르면은 애정도 느껴지고 짱이 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햇장이란 말 맞죠? 어머나! 헉! 맛잘알! 감사합니다. 호빵! 전 호빵도 진짜 좋아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Gracias. Me amo. Hola, me amo, Hebin. 제가 요즘 종이의 집을 진짜 열심히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Excellent 이렇게 막 하던데. 흥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종이 프로페서 오는 날 후행. 저희 집에 말린 망고 진짜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거기서 그 멤버들이 엄청 많이 샀다 말했잖아요. 근데 엄청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도 엄청 많이 있어요, 지금. 올라. 무엇을 물어봐야 하나요? 아무거나 물어봐도 좋습니다. 요즘에 대왕 시리즈 안 왔나요? 대왕 시리즈 어제 메리들이 그 먹방 시리즈를 엄청 좋다고 해주셔서 대왕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조만간 먹방 컨텐츠로 찾아오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들 뭐 하면서 있어요? 민트 초코 or just 초코? 민트 초코 아닌가? 민트 초코. 저는 커피요. 딸기 라떼? 딸기 라떼가 딸기 우유인 거겠죠? 저는 근데 그 딸기 건더기가 들어있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딸기는 좋아하는데 그 딸기도 좋아하고 딸기가 안에 들어간 건 좋아하는데 그거 있잖아요. 딸기가 절여진 거? 말랑말랑해진 거.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혜빈 씨,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저는 홈 언론을 볼 계획입니다. 아! 아! 어, 열대판 다 달았어.
메리들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뭔가 이 몽글몽글한 연말 분위기가 좋네요. 홀리데이 분위기가. Please do short hair. I want to see you again in short hair. Really? Short hair? 메리들이 숏 헤어 좋아하시는 메리들 있어서 제가 이렇게 숏 헤어 투블럭으로 한 거거든 느낌을 어때요? 숏 헤어 같아요? 메리들 즐거웠어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고, 얼른 함께, 지금도 이렇게 함께 보내지만, 같이 얼굴을 맞대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날이 얼른 다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같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저는 안전하고 재밌게 보내고 있습니다. 메리들도 해리포터랑 홈 얼룬. 제 픽, 추천 픽은 올해 크리스마스 영화 픽은 그거 두 개입니다. 그래, 그리고 데스앤릴리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한 2화인가 밖에 안 봤긴 했지만은 재밌더라고요. 예스.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여서 크리스마스 룩으로 나름 챙겨 입어봤어요. 내일은 저희 가요대전이 있는 날이잖아요, 매니들. 맞죠? 가요대전 기대되나요? 대전에서 봐요. 두근두근. Stay safe, ladies.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때는 메리가 들어가서 더 기분이 좋은 크리스마스 이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은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혼자 크리스마스 기분을 느껴보겠다. 뭔가 트리도 해놓고 하니까 크리스마스 기분이 너무 잘 나고 그래가지고 케이크도 사왔거든요. 케이크도 혼자 잘라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초도 한개 가져왔어. 케이크 먹으면서 홈 얼룸 보면서 즐겁게 보낼 예정입니다. 가요대전 보면서 본방사수 하면서 바이바이 메리들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언니 좀비 영화 좋아해요? 저는 오늘 반도 볼 거예요 저 원래 잠시만요 저는 원래 좀비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은 무서운 거잘못 보는 약간 좀 긴장. 좀비도 사실 보기 가끔 힘들 막 심리적 압박감이 있을 때가 있는데 뭔지 알죠? 이럴 때가 있는데 좀비 영화는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볼때막 이래가지고 잘못 봤는데 그 킹덤 보고 나서부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킹덤 보던 딱 시기에 이렇게 반도랑 살아있다랑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부터는 재밌게 보긴 하는데, 그런 생각이 근데 가끔, 좀비 영화가 한 번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되게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소재로 많이 쓰인다면은,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게 나오는 걸까?
정말 실제로 좀비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보다가 가끔 엄청 무서워 하는, 한답니다. 그러지 않겠죠? 정말 제가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좀비가 진짜 생기지 않겠지? 말도 안 돼라고 하긴 했는데, 가끔 무서워서 저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상상을 한번 해보곤 한답니다. 만약에 좀비가 태어난다면, 우리 집에 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돼버렸다. 그런 식으로. 그런 생각 다들 하시죠? 무서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요. 무서워요, 좀비. 정말 무섭지 않아요? 근데 그 스위트홈 나왔잖아요. 요즘 엄청 핫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조만간은 볼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거를 볼 거고, 그 후에 스위트홈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뭐였지? 스위트홈이랑 뭐 말하고 싶었는데 까먹었다. 스위트홈 그럴 예정입니다. 사랑해요. 메리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요. 요즘 좋아하는 음식, 화각. 화각. 그리고 따뜻한 이 온기. 집에서도 화각 배달이 되더라고요. 집에 냄비는 화각 냄비는 있거든요, 집에. 그래서 배달해서 먹는데 진짜 맛있었어요. 빠이빠이 메리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요. 잠시 멈춘 네가 사진 찍고 싶어.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왜? 됐다. 크리스마스 사진. 네, 이거 줘. 캡처 타임. 허가 냄비가 있다는 게더 신기하다. 허가 냄비가 근데 있으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집에서 그냥 그 배달도 사실 안 시키고 소스팩만 하나 두 개씩만 있으면 반반만 있으면 야채 앞에 마트에 사서 넣고 그렇게 치치치 고기랑 치치치 넣어서 그냥 꼬려서 먹으면 굿이랍니다. 메리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인사하니까 너무 좋네요. 빠이빠이. 인사하고 가야겠어. 러브 유 메리스. 메리 크리스마스. 빠이빠이. 또 가요. 뭐 갈라니까 아쉽네요. 또 금방 올게요. Love you. 즐거운 크리스마스. Happ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Merry Go Christmas. Bye bye.